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질 텐데요. 바다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 해협에 기상청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해 중부로는 파고가 3m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풍랑특보는 오전과 오후 중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럼 CCTV로 바다 상황 살펴보죠. 먼저 무코항입니다. 뒤쪽에 위치한 산에 눈이 덮인 것 보이시나요? 무코항이 위치한 동해 중부에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를 알리듯 조해관측소 CCTV 카메라에도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죠. 또 배에 달린 깃발이 심하게 펄럭이는 것으로도 바람이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 없도록 해상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항입니다. 멀리 떠오른 해가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바다 보시면 물결이 다소 일고 있습니다. 파고가 1m를 넘겠고요. 풍속도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세기인 초속 8m에 다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항 보시죠.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요. 그 높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꽤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큰 물결이 일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16일 CCTV였습니다.